도전 준이 애니의 뉴토리얼. 와! 애님 우리 뉴토리얼 시즌 1, 2에 한국 네. 선수들하고 많이 같이 했었잖아요. 혹시 기억이 남는 선수 있어요? 뉴토리얼 시즌 1, 2에 모두 출연해주셨던 엑스보우 마스터 선수가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시즌 3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혹시 오늘 제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인가요? 오늘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일단 오늘 리그 속 경기 한번 보면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한번 보시죠. 이번 경기는 탈론의 마스터홍 선수와 오픽게이밍의 엑스보우 마스터 선수, 마스터끼리의 이제 대결이죠. 여기서 엑스보우 마스터 선수가 경제수를 짓는데 요즘 경제수는 잘 안 쓰이는 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전에서 되게 이긴 건데 마스터홍 선수의 그런 특성상 좀 픽스펠을 안 쓴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제수 덱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픽게이밍의 엑스보우 마스터 선수 나와주세요. 내가 누구냐? 엑스보우 마스터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보우 마스터 황신웅입니다. 경기에서 사용한 것치고는 조금은 독특한 덱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덱이 팀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추천을 해주신 덱이라고. 그날 딱히 사용할 마음 없었는데 따봉 형이 마스터홍 선수 상대로 되게 괜찮은 덱이라고 추천해줘가지고 일단 마스터홍 선수가 연습한 골렘 덱 중에 토네이도하고 바바리안 통만 사용하는 덱이 있었는데 그 덱은 엘리스 정제소를 견제하기 매우 힘든 덱이니까 그 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그럼 골렘을 쓸 거를 예측을 한 거네요? 네, 마스터홍 선수는 작년부터 1대에 나오면 무조건 골렘은 한 번쯤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한 거예요. 그럼 이 덱의 소개와 플레이 팁 세 가지 정도 알려주세요. 이 덱은 특이하게 용광로와 엘리스 정제소를 같이 쓰는 덱인데 머스킷이나 바바리안 용광로 등으로 상대의 빅스펠을 유도한 다음에 엘리스 정제소로 상대방과의 코스트를 벌리면서 이득 보는 방법도 있고 골렘 같은 빅덱이나 비트다운 덱들은 반대쪽으로 배틀램을 찔러가지고 상대방의 코스트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 눈덩이는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은 무조건 수비용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덱의 카운터 덱은 어떤 건가요? 카운터요? 없나요? 완벽.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엑스보우 마스터 선수의 말이 없어졌어요. 상대방이 부사가 네. 있으면 좀 까다로운 것 같아. 제가 빅스펠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엑스보우 마스터 선수의 시범 플레이 만나보시죠. 마법사 이런 경우에 그냥 정제수를 아끼는 게 더 좋아요. 상대가 마법사 뒤에 자이언트 같은 걸 붙이면 까다롭기 때문에. 안 붙였으면 이제 정제수 치워도 되나요? 그래도 지금은 그냥 막아주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정제수 박아도 돼요. 왜요? 제 손에 이제 바바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건 무슨 덱인가요, 상대방? 바바리안이 페카를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딱히 걱정 안 해도 돼요. 와우. 이게 좀 상대방 덱이 지금 굉장히 형용하기 힘든 그런 덱인데? 자신만의 덱이 좋은 게. 못하게 되실 거예요. 정제선나 더 지어야 되나요, 이러면? 그래서는 이제 상대가 빅스펠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지어도 되죠. 상대가 반사경이기 때문에 쌍페카가 들어오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쌍페카가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야 돼요? 진짜 들어오네. 이거 어떻게 막나요, 이거? 이럴 때는 상대방이 화살이 있지만 큰일 났죠, 지금 망했죠? 이거 3 크라운 당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3 크라운까지는 상대 되게 상당히 세네요. 이거 어떻게 막게? 이거 어떻게 막아요? 얄밉게 하지 마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끝났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어떻게 막아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아니네. 오, 상대방 완전히 잘하는데? 안돼! 아니, 엑스보 마스터 선수의 말이 없어졌어요. 상대방이 마법사가 있으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빅스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배틀램으로 어그로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질 것 같진 않죠? 지금 정제소가 돌아오기 때문에
에이스 차이가 많이 나서 질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아, 예측 능덩이 역시 마법사 안 나오죠? 끝났죠? 이야, 이야. 역시는 역시다. 역시는 역시 역시군. 나 저렇게 나오면 나 진짜 망할 것 같아. 생각보다 좀 힘들게 얘기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엔 N님이 아까 엑스보 마스터 선수가 플레이했던 덱을 가지고 네. 플레이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엑스보 마스터 선수에게 상품이 갑니다. 선물이 있어요. 하지만 N님이 지게 되면은 선물이 없어요.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선물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덱이 워낙 좋아서 웬만하면 받을 것 같습니다. 오, 더 부담되고요. 자, 그러면 도전해볼까요? 도전! 도전! 화이팅! 화이팅! 큰일 났는데? 혹시 코치 해주시는 거다. 아, 죽었다. 앨리스 정제소를 지우는 게 좋아요. 어디다 지우? 아무데나 지우셔도 돼요. 그래볼게요. 갑자기 로켓이 막 이제 로켓 가게 나오는데 상대 잘하는데요. 상대가 좀 근본이 있는 친구들. 아, 치지 마라. 진짜 화날라하네. 아니야, 로켓 따지라고. 카운터 덱이 저 덱이었네. 아니, 그 고블린 통덱한테 약하지 않나? 로켓 보통. 네. 카운터 덱이 저 덱이었네. 이제 네, 보니까 카운터 덱이네요. 한번 내볼까요? 용광로. 네, 세 칸. 강의사 세 칸? 늘 놓던데, 늘 놓던데. 저 해골 무덤에다 눈덩이 날릴 생각해요. 오, 라바. 내가 말했던 라바가 나왔어. 이거 라바한테 약하지 않나? 라바도 이길 것 같은데요. 그래? 오스킷이 요즘 너무 세가지고. 저거 나이스. 저 도둑 붙여주세요. 미니엄 팔로. 와, 화살이다. 아야. 아니야. 괜찮아요. 죄송해요. 이럴 때는 엘릭서 정제소를 설치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이라도 설치를 해볼까요? 지금이요? 네.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아, 뭐야? 신난다.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번개가. 아이고. 진짜 번개가 나왔네. 말하는 대로 되네. 미니언 페어까지 붙여주세요. 갑자기 화살이 막. 아니, 코스트 안 나와요. 코스트 안 나와. 3코스트 나올 것 같은데. 나와도 늦었어요 지금. 아, 아싸. 용광로 설치해 주시고. 괜찮아요. 시동? 왼쪽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이! 하이! 배틀랭까지 붙여주세요. 오! 아, 부셨다! 완전 잘하는데요? 공개 쓰나? 아, 두 개 터졌구나! 야! 감사합니다. 자, 엔님 아쉽게 네. 첫판 패배를 해서 일단 선물은 엑스보마스 선수가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두 번째 판 이겨서 자존심 회복은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무래도 손이 미숙해가지고 어색해가지고 졌던 것 같아요. 원래 정말 정말 좋은 덱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엔님 플레이한 거 대석장 선수는 어떻게 보셨나요? 할 말이 없나요? 생각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괜찮. 그렇죠, 예전에 좀 심각했는데. 일단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미 세칸 그거를 지키시는 거 보고 확실히 더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